내기를 하자. 내기? 한 명 가서 갔다 오기 하면 갔다 오기. 진짜 형이가 맞네. 그것은 상 도덕에 어긋나지. 안 되신 거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나이스. 같이 가던가 아니면 혼자. 나 혼자 가야 재밌지 여기서. 같이 가면 혼자 가야지. 남자는 얘기해야지. 네. 그거 할래? 아니다. 하나 빼기야, 하나 빼기. 오케이. 아! 아니네. 아니야. 가위가위보. 자기야, 일어나. 자기야, 우리 늦었어. 형! 이거 나야 된다고! 아침에 스케줄 있을 때 깨우는 사람은? 아니, 근데 나는 아무도 안 깨워. 아, 솔직하게. 그치? 근데 나도 솔직히 안 깨워. 근데 지섭이 형은 원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편이에요, 형. 나는 씻는 소리에 막 그렇게. 난 때가 되면 일어나는 그런 스타일이야. 근데 호진 형은 형 내가 깨우잖아. 그건 맞지? 근데 그건 맞는 거지. 그치? 그건 맞기도 한 거야. 내가 깨우고 이제 범진 형은 근데 되게 잘 일어나요. 근데 내가 일어나. 1등은 맨날 일어나. 맞아, 그건 맞아. 근데 깨우진 않아. 호진이는 깨웠던 것 같은데. 난 그때 일어나. 난 범준 형이 범준 형이 시스로 들어갈 때 노래 틀면 그 소리 나. 맞아. 형 진짜 크게 틀고 맞아, 맞아. 계시잖아. 일부러 내가 그렇게 깨운 거야. 내 목소리 듣고 깨면 좀 이상하잖아. 난 맨날 아침에 일어나 노래 듣고 깨나. 나 빨개 먹고 뛰쳐나가지고. 아 아니다.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깨워주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 그쵸. 깨워주는 사람 없다. 거의 없. 거의 근데 없죠. 없다고 볼 수 있지. 다 알아서 일어나요, 근데 사실. 그니까. 깨울 때는? 네? 그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호진이 형을 많이 깨워요, 저는. 어떻게 깨워? 어떻게 깨우죠? 재현 해봐. 재현. 아, 맞아. 야, 너 솔직하게 해라. 나 진짜 리얼하게 할 거예요. 자기야, 일어나. 자기야, 우리 늦었어. 형! 이거 나야 된다고. 형, 이 형이 왜 이러지? 먼저 씻어. 대체 약간 이런 식으로 때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씻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숨 막혀 죽을 뻔했어요, 이거 더. 빨다. 아, 그래서 저희 아침마다 단골 멘트가 있어요. 뭐래요? 먼저 씻어. 야, 먼저 씻어. 너 씻고 씻게. 씻을게. 맞아. 더. 어이, 땀 났어. 첫 번째 질문은 뭐 이제 잠깐 저기 왜 이렇게 더 뜨거운데요? 예. 뭐 이 정도. 네. 다음 질문 주시죠. 네? 누가 가장 씻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네. 지목으로. 아, 지목으로 갈까요? 네. 지목으로. 근데 이건 한 번도 우리가 얘기해 본 적이 없어. 근데 느낌 진짜 생각하고 있어. 하나, 둘, 네. 셋. 그럴 줄 알았어. 너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씻는 거 진짜 한 40분 걸려. 진짜 장난이 아니라. 아니야. 근데 너도 인정을 하는 게. 그래서 맨날 마지막에 씻지. 나 얘기 들어봐. 아, 원래 내가 집에 있을 때. 나 진짜 화장실에 한 시간 넘게 있어. 왜? 그러니까 난 그냥 따뜻한 물에 있는 게 좋아서 혼자서 반신욕 하면서. 살짝. 근데. 오케이. 미스테이크. 좋아. 진짜 40분 있어? 40분은 여기서 40분쯤 너무 과장이고. 솔직하게 한 30분 씻지. 그치, 30분? 근데 진짜 30분 걸리긴 해. 근데 30분 걸려. 씻지. 그래서 내가 제일 마지막에 씻지. 저번에 정현이가 막 화냈던 적도 있어. 아침에? 응, 아침에. 제가 언제요? 지섭이 진짜 막. 지섭이 형 너무 늦게 씻네. 형, 난 놀랍지도 않아. 얘 봐. 지금 되게 놀라운 상황인데, 아무튼. 근데 난 제일 빨리 씻는 건 난 솔직히 나. 인정. 난 진짜 5분 나 걸려. 맞아.
세수하고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에이, 머리 물로만 하잖아요. 아, 비누 아니야? 그게 좀 노프 유행이야, 근데. 노프. 그리고 한 저녁 6시쯤 되면 냄새 여기 쩡쩡하고 정수리. 아, 진짜 그러지 마. 네. 세상에서 제일 상처받을 것 같아. 아, 그래서 못 찾았었네. 냄새에 민감한 거. 오늘도 내 모자를 썼습니다. 잠버릇 가장 심한. 각자 가지고 있는 잠버릇은 뭐 이런 거. 아, 저 말할 게 있어. 내가 말할 게 있어. 내가 제일 마지막에 씻고 내가 늦게 자잖아. 그래서 나는 멤버들이 다 잘 때 그걸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웬만해서 다 알아. 다 알아. 한 명씩 다 얘기할 수 있어. 말해. 어? 진짜? 일단 정 제일 심한 사람? 정현이. 나? 진짜로? 어. 근데 정현... 근데 그... 나 진짜 궁금해. 정현이가 일단 재현을 하자면 제가 아주 궁금해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한 내가 한 1분만 봤어. 근데 너가 아 듣기 싫은데? 너가 아, 바보야. 아니, 그냥 기다려봐. 나 생각났어. 일단 들어봐. 그건 잠깐만. 아니, 근데, 나도 생각난 게, 며칠 전에, 막, 우리 새벽 5시까지 앉았는데, 그때 나랑 지섭이랑 여기서, 아, 잠이 안 오는 거야. 네가 너랑 같이 이렇게 누웠는데, 네가 먼저 잠들었고. 진짜 네가 거짓말 안 주는지 얘가 한 것처럼 계속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지섭한테 지섭한테 아 좀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랬는데 아니 얘가 아 진짜 너 이 뭐... 가는 게 심해. 아 너 이 가요? 너 이 진짜 많이 가라. 아 나 이 가는 게 너였구나. 이 가라요? 대박! 나 진짜 몰랐어요. 니가 아니, 니가 어떻게 하냐면 진짜 3종 세트야. 3종 세트 아 이거 불라 이건 어떻게 솔직히 가사이고 니가 그리고 아 이게 일단 어쨌든 허프랑 으는 연습해서 보여줘봐요. 자연스럽고 아 맞아 나 소리 맞는 것 같아. 아 저는 근데 저 근데 이거 되게 억울한 게 저 다른 사람들한테 이 간다고 소리 들은 게 처음이에요. 어, 신나왔어. 네, 이 갈고 코 골고 진짜 다 해. 어. 근데 그게 근데 막 심하진 않아. 심하지 않아. 계속 들으면 그게. 어. 그리고 너가 마지막 하나 자리를 너무 많이 옮겨. 그럼 나도 인정. 내가 여기서 하다가 뽕! 아니 이거 과장이 너무 심해요. 아니 진짜 여기 지진난다고. 아니 솔직히 되게 놀라운 사실이네. 나는 내 잠버릇 몰라 나도. 근데 나는 별로 시끄럽다는 얘기 한 번 들어본 게 없어. 이 형 잠버릇 좀 세근세근하게 자는 그러니까, 사람은 맞아. 너랑 나고 그리고 번지 형은 모르겠어 방에서. 맞아 안 들려. 혼자 방에서. 근데 굳이 이 형의 단점을 찾자면 사실 저는 이 형이 저희 숙소 처음 들어와가지고 여기 막 일어나야 되는 시간 막 그 전에 정해놓으면은 막 먼저 씻고 막 저 깨우고 막 그러더라고 한 일주일 동안은. 그래서 아 이 형 이 형 맞아 이 형 때문에 진짜 아 다행이다 스케줄 나갈 때 되게 이 형 때문에 되게 늦잠 안 자겠구나 이랬는데 이 형이 이제 적응이 되니까 제일 안 일어나요 진짜. 건방지네요. 제일 안 일어나 진짜 건방지네요. 절대 안 일어나요. 제가 깨워도 한 세 번은 깨워야지 일어납니다. 인정하죠? 근데 그것도 말할 게 있어. 근데 일어나는데 먼저 씻으라고 하는 거지 그건 맞지? 그것도 맞긴 한데 아, 솔직히 그건 맞지. 근데 오케이, 솔직히 그건 나 빼고 다 궁금하는 거 아니야? 그건 맞지. 아, 저는 먼저 씻습니다. 그치 범준이 형은 예외야. 범준이 형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자 자 질문할게. 자 스케줄 없을 때도 외모에 가장 신경 쓰는 멤버는? 하나 둘 셋. 오케이. 아니 근데 솔직히 고민되긴 해. 아니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 근데 나쁜 게 아니지. 나쁜 게 아니지. 나는 범준이 형은 일단 옷을 저기 보시면 저희 거울에 한 개 조그만 게 있는데. 어떻게 이 형 종책이 있어요. 거울 보고 있는 사람 생각하고 자기 먼저 얼굴 먼저 들어와 이게 아니 저 먼저 너 보고 있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잠깐만 생각이더라. 아 진짜 그래. 그럼 반대로 가볼게요. 그럼 스케줄 없을 때 진짜 신경 안 쓰는 나 맞아. 나 솔직히 그건 맞지. 아니 너 솔직히 맞는데 재미가 너무 없었어. 아 나는 솔직히 맞고 일단은 크게 신경 안 써. 근데 솔직히 이렇게 제일 안 쓰는 사람 봤을 때 저도 좀 그렇지 않아요? 너도 그런 편이지. 그쵸 저도 그런 편이죠. 오케이.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야. 강한 게 제일 좋지. 솔직히.
네. 아, 저는 단체 사진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 하는 사진인데 거울샷? 네. 제가 또 거울샷 되게 잘 찍거든요. 이거에 대한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지섭 팬이라신 분이 정지섭 얼굴 대박. 네, 그리고요. 대박. 그리고 xice017님이 다들 얼굴이 너무 천재적으로 생겼다. 천재라고 들으니까 기분 좋다. 네, 그리고 2gband.az분이 하트를 엄청 많이 나는데 넣으셨어요. 난 그거 말고도 많은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저는 저희가 이거 셀카 올린 사진에 이제 2G Rock이라는 분이 2G Rock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그분께서 이제 제가 1975에 네. 매튜일리를 닮았다고 되게 영광적인 맞아요 말씀이죠. 매튜일리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 또지 형이 좋아하고. 머리 바꾸고 저희들끼리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크레이용 갤럭시스 님이 보고 싶다를 한글로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우와 대박. 오오 보고 싶다. 또 보고 티니 플라워스 님이 베이비 유어 소 핸섬. 그다음에 하이 호진 아이 러브 유. 하이 호진. 아 그다음에 헤이 아시아 님이 헤이 브라질 러브즈 유. 와 브라질. Oh man, yeah, stop. We coming soon, São Paulo. Oh, São Paulo 좋지. 읽어봐도. 저는 일단은 저는 뭘 해볼까요? 최근 거 말고 저는 되게 조금 제가 좋아하는 피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소리 나오나요? 소리가 네. 제가 베이스 치는 영상이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요거에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첫 댓글부터 잠시만요. 언더바 두 개 정도의 EJHYUN 이정현 네 정현인 것 같아요. 정현아 경치염자 안 오게 조심하고 해. 경치염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아기 강아지 이분이 99FEB 안 보셨죠? 네 3RD 이분께서 정현이 참 열정적이네 너무 귀여워 울갱지 울갱지 아 울갱지가 뭐예요? 갱지 강아지 아 강아지를 강아지 네, 강아지 빨리 해서 갱지인 거예요? 갱지 네 감사합니다 99 네. 아 강아지가 마음에 들어요. 강아지란 댓글 되게 많네. 네 강아지 너 강아지야? 저 강아지? 너 강아지야? 너 강아지야? 일단 넘기겠습니다. 저 되게 네, 부끄러웠네요. 야 우리 형 대기 중이야. 알겠습니다. 지금 찾고 네. 있어 우리 형 또. 아무튼 네 저는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형 뜨겠네. 한번 해봐. 저는 일단 제주도에 가서 뮤비를 찍으면서 이제 제가 사진을 올린 게 있는데 나는 단지 그들이 나를 사랑한 것을 사랑한다를 영어로 I just love that they love me 이렇게 제가 글을 올렸는데 댓글이 150개나 달렸어요. 여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지섭이가 찍었어요. 한번 봅시다. 네, 이 사진을 한번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어떤 사진? 응? 아, 이 사진. 아. 아, We love you, baby. 이분은 데일리 언더바 GM 분께서 댓글을 써주셨고요. 또 아 호진이랑 또 비슷하게 뭐야? 제가 그 브라질에서 또 좋아한다고 아 여기 있다. 2G 밴드 브라질 이렇게 해가지고 베이비 베이비 물결 그리고 브라질 러브 투즈 또 뭐 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러브 유 막 사랑한다 이렇게 정말, 좋은 댓글과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앞으로도 꼭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네. 안 보는 척하지만 다 봐요. 맞아요. 다 보고 있어요. 되게 사실 관심 많습니다. 댓글이랑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아, 그리고 팔로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저는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동영상을 또 이제 딸기 요거트 먹으러 갔을 때 이제 올렸던 적이 있어요. 이 곰돌이랑 같이 노는 걸 찍어서 올렸었는데 요거 댓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에서는 잠시만요. 네. GEONICHIROU 님께서 컴백 되게 기대하신다고. 예. 네. 건강하시고. 왜 앞에 거 아닐까요? 장님이 너무 귀엽담. 건강하세요. 장님이 아프지 말기. 네. 네, 아무튼, 네. 마지막에도 또 컴백 기대하신다고 화이팅 하라고 하시네요. 정말 멋있는 네. 모습들이 많이 있죠. 진짜,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네, 저희 진짜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거는, 그리고 되게 지금 악이라는 게 되게 많네요. 저 악이 아닙니다. 저 19살이에요. 저 이번에 19살 됩니다. 저 악이 아니에요. 고3이에요, 저 이제. 고등학교에서 짱이라고요. 자기 악이라고 부르는 거 싫은 거예요? 아니, 팬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면 좋지만. 기가 빨리 났어. 되게, 아, 좋은데, 아, 저는 좋아요. 근데 살짝, 예, 이런 거 보면 되게 부끄럽네요, 저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우리가 숙소 공개를 최초로 했죠? 그쵸. 아, 설렜어요. 2탄 없나요? 아, 2탄 있을 거예요. 2탄 무조건 있습니다. 여기만 이렇게 이런 거 다 제가 살짝 오늘을 위해서 준비한 얘기예요. 살짝 설레는데 네. 오디션 어땠어요? 일단 오늘 너무 재밌었고 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코로나19 굉장히 힘든 상황이니까 지금 저희도 정말 만나 뵙고 싶은데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라 이렇게라도 이제 팬분들한테 다가가는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마스크 꼭 쓰시고. 네. 네. 그래도 이렇게라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재밌었고, 아무튼 네,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뵙고 싶었지만, 이렇게 숙소 촬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 꼭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숙소 2집 때 뵙겠습니다. 2집 때 더 재밌을 거예요. 아, 저 2집 해요? 네. 아, 이제 해야 돼. 또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되게 멋있게 멋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지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멘트. 자, 여기에 뭐 있죠? 멘트 말고 마지막 마무리 인사할까요? 둘, 셋. 지금까지 투지였습니다. 이거 안 해. 다시. 오케이. 아니, 구독과 좋아요 그거 말하는 거 하고 아, 아, 이거 하고 하지 마. 얼굴 빨개졌어. 빨리. 이거 안 해. 지금까지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아까 힘든데. I wanna go 즐겨봐 다 같이 다 해서 부족해 we need more too better though. We wanna do just and separate.